어디야? 예산시장에 왔습니다. 예산시장 백종원 아저씨가 바꿨다고 해서 한번 와봤지? 네. 그러면 저쪽인 것 같아. 저기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출발. 우리 뭐 먹기로 했지? 통닭하고 국수? 네, 국수. 강력하네. 들어가 봅시다. 건더기 냄새. 짜장면. 아, 여기 여기 하면 안 돼요. 여기 함정 같은. 대박. 짜장면. 그때가 있어. 자리 잡으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의자? 아. 지금 의자는 하나 가져오면 되지.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뭐 앉아 있으라고 하고, 우리는 국수랑 사과 가지고 오자. 네. 알았지? 우와. 뭐 먹을 거야? 국수? 네. 짜장면도 있고, 저기. 저기 봐봐. 현재 위치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아빠가 가려고 했던 선봉 국수집이 있대. 가면 있대요. 이쪽? 쭉 가볼까요? 여기가 신광정육점. 자, 선봉국수. 쭉. 재료가 소진됐대. 어서 와요. 닭부터 시키자. 자, 지금 이걸로 주문하면 돼요? 먹고 가기. 닭구이. 닭구이. 닭구이 하나만 닭구이. 시켰습니다. 닭구이. 네. 하나만 시켰습니다. 자, 같이 이만큼을 주문했어요. 여기서 가져가자. 가지고 가 자리로. 아빠는 불판 빌려갖고 올게. 불판 빌려주는지. 여기 되게 싸. 짜장면 5,000원이야. 있구나. 맛있게 먹어볼까요? 부모 바베큐 구매하신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빨리 찾으러 가야 되겠다. 아빠 옵니다. 아빠 옵니다. 홍닭 가졌습니다. 홍닭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보이나요? 자, 이렇게. 맛있겠다, 그치? 뼈는요? 뼈? 뼈는 그냥 옆에다가 넣어야지. 더 전도? 홍닭 바베큐. 그리고 우리가 시킨 건 뒷고기랑 도래창. 도래창을 시켰어요. 뒷고기, 도래창. 그리고 불판 빌려주는 집에서 불판을 빌려서 채소랑 김치랑 마늘이랑 파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밥도 가져오고. 그리고 김치도 가져왔습니다. 김치도 가져왔나요?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최고의 맛인데요? 칼이나. 네. 완전 최고의 맛입니다. 완전 최고의 맛이야? 네. 아빠가 볶아준? 볶음밥. 여기서 쑥 신광 정육점에서 산 고기.
짬뽕도 있어요. 네요? 옆에는 대흥상에. 게임은 유료.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예산 장날이래. 장날. 아. 여기 줄이 이렇게 섰는데 이거 다 국수집 선봉국수. 국수집. 멸치국수 냄새가 난다. 그치? 여기 줄 쓴 거야, 다 국수집. 냄새. 이만큼 쳤어? 선봉국수. 여기 국수 냄새만 맡고 가자, 우리는. 냄새만 맡고 가야 되겠어. 냄새가 진짜 좋아. 멸치 냄새가? 네. 저 안에서 끓이시네. 맛있는 냄새. 우리는 냄새만 맡고 가자. 네. 여기가 이 어둡게 했다고 한데, 거기잖아. 청장이를 어둡게 하고 가로등을 알아놨잖아. 그치? 여기는 커피. 예쁘지? 그림. 그림? 자,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사진으로. 하나, 둘, 셋. 어서와 유 카페. 시장 닭볶음. 아니, 우리 같이. 꽈리 고추 닭볶음. 뒤. 여기는 뒤고, 저 앞쪽에 줄 쓴 건데. 이거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못 먹으니까. 줄 섰어. 냄새만 맡고 와. 막걸리 줄 쓴 거 봐. 골목 양조장. 여기가 아까 닭 샀던 금호 바베큐. 그리고 금호 바베큐 옆에 있는 시장 중국집. 시장 옆에 여기 장 섰네. 자, 저희 시장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백종원 아저씨 거리가 있대. 장이 엄청 크네. 수산물이네, 수산물. 엄마는 옥수수를 산답니다. 다 두 개씩 들어있어서. 어디서 왔어요? 공주에서 왔어요. 공주에서 왔어요. 물어보시잖아.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못하니? 공주에서 네. 왔어요. 네. 공주에서 왔어요. 공주에서 왔어요. 네. 많이 파세요. 번데기 냄새 나는데? 번데기 하나 주세요. 네.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아저씨? 여기. 찾았다. 백종원 거리. 다 국수집이 되게 많다. 버들국수, 마당국수, 예산국수 쭈루루룩 있네. 기름 안 발라놓고. 기름 바른 게 좋은데? 지은이가 안 먹는데요? 아빠만 먹어야지. 기름 없는 오떡. 예, 고맙습니다. 아빠는 기름 없는 오떡. 쭈꾸미. 사랑가울이 없어. 꾸미꾸미 쭈꾸미. 사랑가울이 없어. 아니. 쭈꾸미. 오늘은 아주 재밌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었나요? 밥이 엄청 맛있었고. 엄청 재밌는 것도 구경이죠. 우리 저기 있는 백종원 아저씨가 만들었다는 예산시장에서 고기도 거먹고 그리고 닭 바베큐도 먹고. 맞아요. 닭 바베큐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그랬지? 구독 좋아요 꾹꾹.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